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2021년 안쌤의 동영상 강의 초등 4학년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의사고력 수학과학, 사고력 수학, 실험, 교과 수학과학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영상 커리큘럼이 다양해서 먼저 체크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 하는 영재교권과 몇 학년 때 지원을 할지 정해주세요. 영재교권이 목표가 아니면 체크일은 패스. 두 번째, 주 1회 또는 2회로 몇강 진행이 가능할지 고민해 주세요. 한 강의당 50분이지만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서술형 답안을 쓰고 보고서도 작성하면 9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교과 수학과학을 안쌤 교재로 하실 건지 다른 걸로 하실 건지 먼저 정해 주시고 실험과 사고력 수학과학을 같이 병행할지 고민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교과와 사고력은 진행해야 합니다. 추천 1. 창의사고력 과학 100제 교재로 시작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 교재는 주제탐구로 구성된 과학탐구 교재입니다. 9월부터는 영재교육원 문제 유형을 접하고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교재로 구성했습니다. 모의고사 교재와 면접 교재에는 수학과학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다음으로 교과 개념과 심화로 이루어진 커리큘럼입니다. 최상위 줄기과학은 교과 개념과 융합사고력으로 구성된 교재이고, 창의융합과학은 교과 심화와 융합사고력으로 구성된 교재입니다. 학기별 교재로 구성되어 있어 최상위 줄기과학으로 교과 개념을 한 학기 다본 후에 창의융합과학으로 교과 심화를 진행하면 개념을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의융합 실험 프로그램입니다. 팩토사이언스 과학 실험으로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 프로그램으로 10개월 과정입니다. 한 호당 4개의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주에 한 강의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험을 많이 해보지 않은 학생은 실험을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수학 추천 1. 융합사고력 수학으로 시작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스팀 창의사고력 수학 100제 교재는 생활 속 주제로 수학을 탐구하고 융합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입니다. 창의사고력 수학 실전편은 영재교육원 기출문제 중 사고력 문제 유형을 모아 만든 교재로 창의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재입니다. 파이널 수학 50제 교재와 영재수학, 영재모의고사, 기출예상 모의고사 교재는 영재교육원 문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 교재와 면접 교재는 수학 과학이 같이 수록된 교재입니다. 영재교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맞는 커리큘럼입니다. 다음으로 교과 개념과 교과 사고력으로 이루어진 커리큘럼입니다. 교과 속지는 교과 개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강의와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된 교재입니다. 교과 사고력은 교과 주제에 맞게 단원별 사고력 문제를 제시하여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수학 공식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며 문제풀이가 아닌 보다 깊이 있는 사고력 학습으로 구성된 서술형, 논술형 교재입니다. 다음으로 수학 사고력 커리큘럼입니다. 1031 초급 A, B, C, 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 3학년 교과 과정까지 진행한 학생이 보기에 좋은 사고력 교재입니다. 커리큘럼을 선택하실 때잘 모르는 교재가 있으면 교재 안내 영상을 확인하시거나 카페나 인터넷 서점에서 교재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샘플 강의 동영상을 학생에게 꼭 보여주세요. 모든 교재의 샘플 강의는 유튜브나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마다 성향이 달라서 확인하고 강의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안쌤 영재교육 연구소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